네,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문태민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보실 종목은 HLB가 되겠고요. 코드번호는 02830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1년 4월 1일 오후 1시 23분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방송 드리기 전에 앞서서 본 영상은 종목 추천 영상이 아님을 알려드리겠고요. 현재 분석하고 있는 종목에 지속적인 브리핑을 원하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고요. 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이제 의견이 담겨 있으니까 투자에만 활용을 하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HLB가 이제 오늘 신주 발행일이죠. 그러면서 이제 무상증자도 있었고 여기 이제 무상증자 받으면서 권리락이 한번 있었었죠. 일단은 그 HLB가 오늘 좀 개파락으로 시작을 했어요. 개파락으로 시작을 했는데 일단 원래 보통 평균적으로 이제 HLB가 무상증자 관련해서 그 배당 1대1 무상증자라고 해서 이제 100% 증자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좀 호재로 작용해야 됐던 그런 부분이 주가가 갑자기 무상증자 나오면서 좀 떨어졌는데, 일단은 우리가 이제 떨어진 이유에 대해서 보기 전에 이 무상증자를 어떠한 이유로 좀 발행을 했는지를 좀 살펴보고 갈 필요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때 진양곤 회장님이 뭐 이런 식으로 나왔었죠. 여기 보이시죠? HLB 일단은 무상증자 결의한 사유는 다음과 같다. 일단 신약 개발 과정에서 믿고 기다려준 주주들에 대한 보상 차원. 사실 이게 보상 차원이라고는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좀 이제 어쨌든 무상증자를 하는 데 있어서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코로나로 인해 신약 개발이 다소 지체되고 있는데 대한 주주들을 배려하고 최근 일부 기사로 인해 주가 급락에 따른 주주가치 제고의 목적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관계는 밝혀질 것이며 충분히 소명할 것이나 당장의 피해가 발생한 주주들에 대해 회사가 배려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래서 이제 발행을 했다고 하는데 일단은 재원 상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HLB 주식 발행 초과금은 2019년 기준 3,700억 원. 사실 이제 HLB가 이전에 큰 좀 이제 큰 그림을 그린 게 있었죠. 다들 아실 거예요. 이제 HLB가 그 증자를 한번 발행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리보세라닙 관련해서 어쨌든 무상증자로 HLB가 가진 리보세라닙의 판권을 소유하기 위해 행했던 2020년이 있었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뭐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이번에 정말 이 이유에서만 발행을 한 건지에 대해서도 조금 좀 알아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HLB 생명과학은 2,800억 원 규모라고 하고 이 중 이번 증자로 265억 원과 235억 원을 사용하게 되고 따라서 이번 무상증자 후에도 추가 무상증자 여력은 충분하다고 합니다. 이 재원은 신약 개발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면 그동안 믿고 기다려주신 주주들에게 대해 보상하는 데 사용이 될 것이다 라고 또 이야기를 했고요. 향후 계획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위암 NDA를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고 간암 1차 3상, 선양낭 성암 1차 2상 규모 세포종의 임상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겠다고 하고 아필리아 등 이미 허가받은 항암신약의 상업화를 가속화하겠습니다. 기존에 진행 중인 다양한 제약사 연구기관과 협업 강화를 통해 넥스트를 준비하겠다. 어떤 경우에 저희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성할 것이면 주주가치를 지켜낼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일단은 나왔었죠. 그래서 정리를 좀 해서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아직까지도 사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쉽게 의문점이 풀리진 않아요. 일단 주가는 어쨌든 떨어지고 있고 지금 이평선 전부 다 이탈해서 개파락으로 오늘 시작을 했죠. 근데 어쨌든 뭐 무상증자를 했다는 거에 대해서 그냥 이런 의미 자체로만 받아들이면은 좀 굉장히 뭐 주주들을 생각해서 이렇게 발행을 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항상 주주들님들도 아시겠지만 의심은 끝없이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추후 HLB가 어떠한 공시라든지 어떠한 부분을 이제 행해질지는 추후 저희가 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그 무상증자는 일단 유상증자랑 좀
틀려요. 이제 모르시는 분들 때문에 설명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100% 증자면 내가 한 주를 사고 있다. 그럼 한 주를 더 받는 거예요. 그렇게 아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은 항상 이제 증자받기 전에 권리락이라고 생겨요. 권리락은 보통 반토막이 나거든요. 내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20만 원짜리 주식이다. 그럼 10만 원으로 반토막 나고 무상증자를 받을 때 이거를 두 배로 받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엔 이거랑 비슷할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주가가 그거는 일정하게 횡보하거나 아니면 올라갔을 때는 이득이에요. 올라갔을 땐 득인데 이 권리락을 맞은 후 주가가 떨어진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손해겠죠, 오히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은 그 아마 무상증자 발행한 데 있어서 제가 제 생각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일단 유동성 부분을 좀 많이 어좀 유동성 부분에 많이 포커스가 맞춰진 게 아닌가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평균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부분에 예를 들어서 뭐 4만 5천 원이에요. 예를 들어서 4만 원이라고 할게요. 4만 원이면 이게 비싸다고 생각하면 비싸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권리락하고 무상증자를 받게 되면은 뭐 어쨌든 간에 뭐 2만 원에서 3만 원뭐 왔다 갔다 하겠죠? 그럼 값이 싸지니까 어떤 유동성이 더 생긴다. 뭐 이런 식으로도 이제 증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무상증자를 하면 이 권리락을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주가가 좀 많이 금액이 낮아지면은 유동성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주가가 상향 흐름으로 갈수 있다. 요런 부분 때문에 보통 무상증자나 권리락 뭐 이런 식 배당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쨌든 간에 HLB 같은 경우 리보세라닙이라는 그 어쨌든 간에 굉장한 무기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개파락으로 시작은 했지만 충분히 주가가 다시 회복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일단은 종목별 투자자에서 요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HLB 한번 보면은 일단은 개인 물량들 같은 경우에는 평균 단가가 7만 원에서 8만 5천 원 사이에 가장 많이 물려 있고요. 현재 보유가 되어 있고, 외인 같은 경우에는 6만원에서 7만원 사이에 가장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계 같은 경우는 5만원에서 6만원 사이에 많이 지금 보유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의미는 어떤 의미냐.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HLB 보면 외인은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아무래도 기관계나 개인 물량이 좀 빠져나간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평균적으로 외인이든 기관계든 개인이든 여기에 많이 물려 있습니다. 여기 부근에 제일 많이 물려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기관계도. 그래서 어쨌든 간에 세력들이 이렇게 빠져나가지 않고 일단은 세력들이 물량을 빼지 않고 지속적으로 일단은 세력들이 여기 안에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HLB가 갑자기 뭐이 사태는 어쩔 수 없었던 거지만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빠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좀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HLB 같은 경우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36,000원 부근, 이 부근이죠. 36,000원 부근 아래로 떨어지지 않으면 일단은 보유 의견을 드린다라고 말씀드린 게, 여기 부분 아래로 떨어지면 완전 하락 흐름세로 갈 수가 있는데, 일단 36,000원 부근만 잘 지지해준다면은, 지지해주면서 횡보하다가 이렇게, 가준다면은 기술적인 반등이 이런 식으로 충분히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개파락으로 좀 떨어지긴 했지만, 어쨌든,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HLB가 지금 단기적으로 볼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중장기 시점으로 봐주신다면 제일 큰 관건은 일단은 신규 접근은 일단은 뭐였지 다음 주까지 좀 지켜보시고 신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기존에 가지고 계신 주주님들도 어느 정도 이제 이런 식으로 횡보할지 아니면 하락 흐름으로 좀 떨어질지 다음 주까지는 좀 지켜보시다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좀 오름 추세로 다시 간다라고 하면 지지를 받고 오름 추세로 간다 하면은 5만 원 이상에 물려 계신 분들 계시죠? 5만 원 이상 물려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 추가 매수나 이런 대응 방법을 통해서 평단가를 좀 낮춰놓는 방법이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HLB도 지속적으로 좀 관심 가지고 방송 드릴 거고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유튜브 댓글에 질문 남겨주시고, 오늘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네이버에 AP 투자 연구소 검색하시면 여기 밑에 사이트가 나와요. 그래서 요거 클릭하시면
저희가 요번에 이제 홈페이지가 좀 리뉴얼이 됐어요. 이런 식으로 좀 홈페이지가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부분에서 여기 무료 추천 종목 있죠? 뭐 수익률은 여러분이 이제 좀 하시면서 봐도 되고, 일단 무료 추천 종목 2021년 클릭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똑같아요. 추천 종목. 일단은 금요일 거 기준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렇게 밑으로 내려 보시면, 소장님이 이제 아침마다 실시간으로 방송을 해요. 거의 7시, 6시 뭐 이때부터 계속 무료 추천 관련해서 좀 종목 브리핑을 해주죠. 이런 식으로 단타의 개념과 자기주도 학습을 위하여 진행하는 것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전일 이제 7시에서 8시 사이에 미국 증시, 저희는 다우지스랑 나스닥을 좀 따라가는 경향이 커서 요거 증시, 해외 증시 상황을 좀 설명을 해드리고요. 다우지스, 뭐 나스닥 이런 식으로 설명해드립니다. 그리고 장시작 30분, 20분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피드백을 드리고, 이런 식으로 세 종목이 항상 나와요. 9시 미래에셋 벤처 투자, 그리고 지노믹트리, 그리고 지오소프트 이렇게 나오고, 이런 어떠한 이제 일봉 차트로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간다 이런 거좀 설명을 해드리고 있고요. 추천 매수가 뭐 10.9% 상승했다 매수가 대비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이제 단기적으로 좀 수익을 좀 보고 싶으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타사에 좀 많이 물리셔가지고 좀 어느 정도 좀 회복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한번 매매를 좀어잘 따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한번 따라해 보시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뭐 여기 밑에 연락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연락처로 연락을 하시거나 아니면 카카오톡으로 좀 연락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